빅토리아 근교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 말라하 스카이워. 작년에 오픈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드디어 오늘 찾아왔습니다. 나선형 구조를 가진 스카이워크를 우리 함께 올라가 볼까요? 나사를 풀듯이 360도로 돌아올라가며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그런지 마치 새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라가는 기분입니다.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? 어린아이가 둥그런 관을 타고 10층 높이의 타워에서 바닥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 봅니다. 스릴과 함께 신나는 미끄럼 타기네요. 이 스카이워크는 말라하 네이션 원주민 땅에 만들어졌습니다. 동쪽으로 녹색의 나무숲으로 덮인 세니치 페닌슐라와 그 앞에 푸른 바다 세니치 인렛이 참 아름답습니다. 한층 더 올라와서 세니치 인렛의 남쪽 끝단 휜레이선 암까지 바라보니 가슴이 시원해집니다. 천장을 올려다보니 그물 위로 사람들이 조심조심 걸어다니고 있네요. 빨리 한층 더 올라가서 보도록 하지요. 타워 옥상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. 바로 아래서 보았던 그 그물이네요. 밑을 보니 짜릿함과 두려움이 느껴져 평소처럼 걸을 수가 없지만 참 재미있습니다.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고요. 지금은 약간 늦은 오후 시간입니다. 해를 등지고 옥상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동북 방향의 세니치 반도와 바다 인렛이 장관입니다. 남쪽 방향의 휜레이선 암 전경도 장관이고요. 마지막으로 옥상에서 타워 바닥까지를 내려다봅니다. 말라하 스카이워크는 어린이가 있는 가족에게 추천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한 가지, 입장료가 좀 비싼 게 흠이지만 빅토리아 여행길에 꼭 한 번은 들러볼 만한 모두들 좋아할 장소인 것 같습니다.